그 동물 중에서 제일 진화한 게 사람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이 벌레들 중에서 제일 진화한 건 개미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 제일 진화한 게 난초라고 합니다. 난과 식물이 지금 남극 북극을 제외하고는 그 몇종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식물 중에서는 그 진화한 식물이고요. 우리가 또 식물을 키워보면 참 놀라운 게 그 이런 풀 같은 거 보세요. 보통 5월달에 나와가지고 10월달에 다 집니다. 생명이 5개월, 100개 못 가는 것 같아요. 5개월. 난초는 이게 하나 나오면 이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럼 이게 한 잘 키우면 7, 8년 갑니다. 그러니까 구경을 보면 이렇게 난초가 있는 잎이 있고 뿌리가 뭐 옆으로 나 있습니다. 위아래가 비슷하긴 한데 자 이걸 보시면 여기서 잎은 햇빛을 받고요. 또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그 잎 뒤로 이제 그 그러니까 공기 즉 CO2가 들어와야 이산 그 뭡니까 탄소 공화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물이 들어오고요. 플러스 비료가 들어옵니다. 그 이 그림 보면요, 만약 햇빛이 없으면 난초 죽죠. 물 없어도 죽습니다. 그다음에 공기가 없어도 예, 꽃이 들거나 금방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다음 비료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처음에 난을 기르다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해주고 싶어요.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? 좀 비싼 비료, 좋은 비료를 사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. 매번 물 줄 때마다 귀찮지만 또 난초를 하는 사람들은 매번 물 줄 때마다 비료를 5,000대 1, 뭐 3,000대에 섞어서 매번 줬습니다. 그러면 될 줄 알고. 근데 그게 처음에 되는 듯 하다가 언젠가는 항상 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비료는 하여튼 그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난초가 자라는 게 너무 천천히 자라고 7, 8년을 크는 거기 때문에 호박이나 뭐 이런 배추 키워처럼 비료를 많이 안 줘도 된다 하는 거를 아마 느꼈을 건데 제가 이거를 느끼기에는 한 20년 걸렸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그 나무에서 사람들이 저와 같이 나는 키우는 사람들이 이 서울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전부 저같이 어디 사무실에 나가고 회사에 나가는 사람이거나 난초를 그냥 봐도 그냥 이렇게 밤에만 잠깐 보기 때문에 야 누가 무슨 비료가 좋다 하면 아 그거 줘야 되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꾸 주려고 너무 애썼습니다.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그런 실패를 한 거 광합성 아시잖아요. 광합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배웠습니다. 그러니까 식물의 영양소가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광합성에서 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혹시 여러분들이 대부분 난을 아마 이 베란다에서 키울 텐데 그 뭐 잘 알다시피 난은 이제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그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뭐 피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배웠을 것입니다. 해발 한 3-400m의 그 야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고 약간 반음지죠. 거기 난초들이 자라고 이렇게 바람이 설랑설랑 붑니다. 그 난초를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요. 아, 내 난초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어디 야산 한 300-400 고지에 소나무 밑에 이렇게 놓여서 있다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.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난초가 이렇게 지금 금방 얘기하면 지금 잡지가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붐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베란다가 이게 천일의 난초 키우는 장소입니다. 제가 이거 난초도 했지만 전에 이제 그 소나무 분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야생화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우리 서울시민이나 보통 이 도시 거주민이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 난초는 우리나라 베란다 중에서도 아마 이 동남향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? 이 동남향 이 그 아파트 베란다가 최고의 그 난초 자리로 알려져 있고 아마 이번에 전시회에 그 지난주에 혹시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거기서 대상을 받던 이런 난들이 상당수가 그 어디 그 물론 온실에서 키운 것도 상당히 있지만 그냥 그 일반 베란다에서 키운 것도 구경이 있으면 여기에 잘은 안 보이지만 치마잎이 있고 그 사이에 그 보통 자마라고 그러죠. 자마 숨어있는 그 신화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것이 이제 봄철에 이제 토토로 뚫고 나옵니다. 예, 그런데 이게 잘 나오려면 그 난석이 이게 좀 잘 나오려면 좀 이 분위기의 습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
그러니까 난석을 보통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있는 그 위구경이라는 거에 한 위까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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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석을 심어주시면 여기 적당한 습도가 있기 때문에 자마가 나옵니다. 근데 자마가 요 위에도 있고 또 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난석을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밑에까지 이렇게 심으시면은 여기에 건조하니까 이 신화가 이 밑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. 신화가 밑에 붙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난이 클 때 요 요것이 요렇게 옆에 붙으면 예쁜데 만약에 이것이 밑에 붙어서 이렇게 붙으면 뭔가 또 습도 관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신화 나올 때는 이제 여기 좀 난석을 조금 올려서 요 요 구경이 안 보일 정도까지 이렇게 아마 심어요. 신화가 나올 때는 여기를 좀 축축하게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난석 대신에 요 근처에다가 여기 피트모스인가 뭐 하는 게 있습니다. 보통 식물 화분 사면은 좀 흙인데 좀 부드러운 흙 같은 게 있습니다.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신화가 뭐 좀 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 7월에 꽃대 형성을 해서 한 8월까지 되면 커집니다. 이게 꽃대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3월에 꽃이 핍니다. 그래서 이제 3월에 꽃이 피니까 이게 한 220일에서 240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길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 임신하는 것보다 적지만 거의 이 정도까지 꽃대가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그 손가락, 새끼손가락 반마디 한 꽃이 딱 8월달 정도에 나와 8, 9월에 많이 보이죠. 8, 9월에 보여가지고 그게 많이 있습니다. 가만히 이 월동을 해야 됩니다. 월동을 한 다음에 3월에 꽃이 핍니다.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아주 그 제일 힘든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그 난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산란이나 그런 것들은 꽃대가 나오자마자 바로 꽃이 피는데 이거는 한 200일 이상을 꽃대 상태에서 많이 유지해야 됩니다. 꽃대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이제 영양 생장하고 이 생식 생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자마가요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제 영양 생장이 되면 봄에 신화가 되는 것이고 이 생식 생장이 되면 화로 바뀐다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론이 뭐냐면은 이 꽃대가 이제 그러니까 그 자마가 이제 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주위 환경이 건조하고 굉장히 좀 환경이 안 좋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일반 식물들도 뭐 뭡니까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는 그 좀 환경을 가혹하게 하죠. 제가 옛날에 그 철쭉꽃을 그 가게에서 샀더니 막 꽃이 만발했어요. 근데 집에서 심어보니까 이제 꽃이 많이 안 피더라고요. 이 철쭉도 키우는데 물어보니까 그 꽃대 나오기 한 달 전인가 물을 한 달은 안 준대요. 완전히 굶겨 죽이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난이 귀한 날이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걸 꽃을 안 보고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물을 평상시 주는 대로 주면 되고요. 아, 요거도 꽃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그 꽃대 나온 한 6월 말, 7월 초에 한 2주일, 3주일 약간 그 뭐 난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을 안 주면 꽃대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 자연의 섭리가 후손 번식한다는 그런 거에 아주 난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꽃대를 관리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난초를 키우면서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은 뭐 제 경우에도 이 6월달입니다. 물론 꽃피는 3월도 좋지만 이 6월달이 진짜 좋습니다. 왜냐하면요, 요게 한 3, 4월달에 나와가지고 이 6월달이면 이제 밖으로 이만큼 얼굴을 내밉니다. 그러면 글쎄요, 저는 뭐 난초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면 정말로 환상적이고 뭐 예쁜 게 많습니다. 예쁘고 무늬도 훨씬 어미척보다 예쁜 경우도 있고요. 이 난초를 키우다가 제가 이제 그 동호인들을 보면은 이 난초를 이 대량으로 그 난실에 있는 난초 200분을 300분을 동시에 죽이는 일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.
그 동시에 죽이는 게 뭐냐면 동해로 죽입니다. 동해요. 겨울에 얼어서. 뭐 처음에 동해 입었을 몰라요. 한 4월 달에 가면 난잎이 전부 두렇게 돼가지고서 완전 몰살을 가는 걸 제가 두 번이나 봤습니다. 예,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산에 있는 나는 안 죽는데 왜 집에 있으면 죽느냐 이거예요. 근데 그 제가 이런 것 같아요. 그 식물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요, 그 자기 세포에서,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주로 이게 아마 포도당 같은 게 주로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, 이 속에 있는 물을 다 이렇게 뺀다고 합니다. 겨울을 대비해서 물을 뺀대요. 물을 빼면은 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 빙점이 떨어집니다. 빙점 강화가 일어나가지고, 보통 산에 있는 식물들은, 이제 난초들은 영하 4도, 5도가 돼도 멀지가 않습니다. 그냥 그 뭐 세포가 거의 설탕물 비슷하니까요. 근데 이제 이 식물들이 난초가 환경이 바뀌어서 난분해 있으면 그게까지 이제 자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뭔가 빙점 강화가 심하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영하 한 2도 3도만 되면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. 그 자연 상태에 있는 거하고 그 뭡니까 그 화분 속에 있는 거하고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. 그 꽃대인 경우에 또 10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이게 화색이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염록소가요, 이거는 이제 뭐 연구 결과인데 염록소가 저온이 되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. 저온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색을 내는 화청소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난초꽃이 이제 초록색꽃 말고요, 대개 우리들이 선호하는 것이 이제 빨간색, 노란색 그런 꽃이지 않습니까? 그 화청소는가 이 저온에서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난초꽃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초록색 꽃이 아니고 대신 뭐 이것이 빨간색이나 이런 지금 이런 색이죠. 딱 요 색이네요. 요 색이나 이거 노란색이 최고의 색깔입니다. 그 제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요. 그분은 이제 감기 환자들을 방문해도 감기에 안 걸려요. 야, 어떻게 방지하냐 했더니 환자가 올 때마다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. 손만 잘 씻어도 감기에 자기는 안 옵니다 그래요. 그리고 우리 회원 중에도 난초를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00분 정도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. 그분 약을 전혀 안 씁니다. 근데 이제 보통 물 줄 때마다 난 한 분당 한 1분 정도 준다 그래요. 그러면 그게 100분이면 100개면 100분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물을 주면은 아마 100분이나 뭐가 쉽게 내려가서 이제 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난을 키우다가 한 20분, 30분이면 약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물만 한참 줘도 병균이 이제 침이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이 구경이 사람으로 치면 이게 머리 같아요. 왜냐면은 난잎에 병이 생기면 자르거나 고기 싫죠. 죽지 않습니다. 근데 녹이 생기면요. 그냥 이 뿌리도 싱싱하고 당한데 그냥 죽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의 뭐 머리 같아서 이 부분의 병이 아주 대단 치명타고요. 이 병에, 이 부분에 들어가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역군병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마 구경성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, 우리가 알기로 역군병은 세균에 의한 거고, 이제 이런 구경성병은 곰팡이에 의한 것입니다. 근데 이런 병들이 일단 발병을 한 다음에는 그 병든 부위를 잘라내야 됩니다. 잘라내고 나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난초가 이렇게 이렇게 분이 있을 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만약에 이게 병들었다 이걸 잘라내야죠. 잘라 한쪽을 잘라냅니다. 잘라내도 또 생길 확률이 많아요. 그래서 전체가 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앞에가 병들면 한 가운데 아깝지만 잘라서 이렇게 많이 내죠. 그리고 난초가 한번 병들면 이게 원상으로 오는데 5년 걸립니다. 왜냐면 난초가 천천히 자라는 식물이니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파리가 7개씩 가는 거예요. 그거 병 한번 들면은 잘라내면은 다시 원상 되려면 4, 5년 충분히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예방입니다. 예방. 일단 병이 들면은 거의 아마 고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크게 봐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게 곰팡약이냐 세균약이냐 일단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. 이 병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균병이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병이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의 이것은 이 곰팡이병이 많이 걸리고요. 난초를 많이 걸리면 이 곰팡이가 이렇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곰팡이병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약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이런 그 병 말고 충해가 있죠. 뭐 이 충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응애류가 있고 깍지벌레가 있고 또 그런 약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적어도 20분 이상 기른다 그러면 한 이 3월부터 한 7월까지는 뭐 한 1주나 2주에 번갈아 가면서 이 약을 한 번씩 계속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좀 햇빛과 이 바람과 불안이니까 이게 이 또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난을 갖다가 이제 베란다에서 키울 때 저도 그렇게 좀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게 이게 바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그거 뭡니까 제가 전공이 과학계통이다 보니까 바람을 주기 위해서 강제로 선풍기를 뭐 돌리고 타입을 정시하고 센서를 돌리고 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습기가 한 대로 부족해가지고요 백화점 같은 데 이게 뭡니까 가보면 이 구멍이 다섯 개라서 가습이 무지무지 되는 게 있어요. 그런 걸 갖다 놓고 해서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? 실패했습니다. 그렇게 또 뒷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? 또 여기 문을 열고 해서 바람이 어떻게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빠지는 방법 아마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완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야 아니지 만약에 이게 정 안 되면 이 선풍기로 때리지 말고요. 차라리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따가 뭡니까 그 저기 환풍기 바람 깨는 거 있죠. 바람을 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이런 데다가 이제 바람 깨는 것만 장치해서 바람만 빼면 자연적으로 일루 바람이 이렇게 통풍이 될 거예요. 지난 이제 제가 30년 됐다고 했지만 지난 한 20년간 난초를 많이 줄였습니다. 사실은 왜냐하면 이 난초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난문식재고 저게 어떤 레시피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과거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, 산에 가보면 난초가 있지 않습니까? 보면 소나무 밭에 솔잎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구역이 있고, 이 난풀이 가요. 이게 옆으로 다 퍼져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난초가 산에 있으면요. 이거를 뭐, 팔 필요도 없어요. 이렇게 살짝만 들면 싹. 아, 구역이다. 구역이 싶기도 하고, 또 막 여러 가지 식재들에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은 그 실험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아주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. 뭐가 이제 다 자리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물 얘기는 아마 지난 시간 강의에 잘 들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번 시간에 항상 강조할 것은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통풍이 진짜 잘 돼야지 통풍이 안 되면 이제 병도 생기고 물론 안 크는 것도 있지만 각종 병의 원인이 통풍이고요. 또 근데 또 항상 뭐 너무 지나친 건 안 되고요. 항상 산들바람이 불고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난초 키우다 모르면 아 내가 지금 전라남부 어떤 뭡니까 야산 밑에 소나무밭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환경이 떠오를 겁니다. 딱 보고 생각하시면 이런 됩니다. 어떤 비료는요 그 한 요만한 통에 옛날에 팔렸는데 한 7만원 8만원짜리 비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비료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. 비료 한 통에 7만원 8만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이게 농사꾼들은 쓸 수 없는 비료입니다. 이제 그런 비료들을 사서 이제 우리들이 많이 뿌렸죠. 많이 뿌렸지만 뭐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첫해 뿌릴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부터는 뭐 온갖 병이 생깁니다.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비료 때문에 생긴 건지 뭐 다른 거 한 거 생긴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되게 나는 그 죽이는데 이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. 서서히 죽이는데 주 원인이 과학이다 하는 것이 마감토켄이라는 고형 비료입니다. 이걸 내가 물속에 넣어도 잘 녹지가 않습니다. 이거를 이제 나는 분갈이 할 때 한 중간 정도에 한 20개, 30개만 넣어줘도 1년 내내 비료를 거의 안 해도 될 만큼 이게 서서히 이게 그 비료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큰 해가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 이상을 난민들이 키워보고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햇빛 하고 바람하고 난 키우실 때 환경이 햇빛을 좀 충분히 오전 햇빛 보여주고 바람만 잘 통한다 하는 그 기본만 아시면 아마 난초는 아마 잘 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네, 조금 부서 없이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